과 파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 화성 종합 보조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팀입니다. 화성 FC의 11명을 소개해 드리죠. 김진영 골키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김성환, 장영우, 김민식, 공용훈, 김성주, 김재민, 이인규, 김효기 선수가 출전합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골키퍼, 전우람, 문진용, 김승찬, 이상엽, 류승범, 정호영, 이준원, 성정윤,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김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앞선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이 김재민 자리를 대신하겠는데 이 두 선수 구대엽과 김재민이 최근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거든요.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작년 시즌은 12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15라운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 화성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자, 역습 기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는 3명입니다. 성정윤 스텝 오버 자, 들어옵니다. 열렸어요. 슈팅! 오호! 네. 김도윤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아, 성정윤 선수 역시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텝 오버를 토한 등 굉장히 또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김재민의 돌파 빠릅니다. 김재민 본인이 직접 갑니다. 네. 박스 안쪽 뒤쪽에서 슈팅!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화성FC. 와, 지금 흘러나온 딱 그 공간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고 있는 네, 화성FC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함에 혀를 뚫었던 김민식의 엄청난 중시네요.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아, 계속해서 저희가 또 좋은 중계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네.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도윤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네. 있었습니다. 아, 김도윤 선수 역시 한 방이 있죠. 네. 짧게 갑니다. 이상엽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열렸는데요. 류승범 슈팅! 오! 벗어납니다. 강력한 류승범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화성에 김민식이 있다면 파주에 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정윤 코너킥 갑니다. 반대편 길게 갑니다. 헤더! 터치! 자,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1-0 화성FC가 앞선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전우람 선수의 헤더 슈팅을 끝으로 일단은 전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화성FC 계속해서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초반 강한 압박 때문에 약간은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결국에 김민식 선수의 슈팅으로 선제골을 가져간 채로 전반 일단은 이 전반전에 슈팅 단 한 차례 기록을 했는데 그게 또 득점이 됐거든요.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측면 쪽의 공격이 굉장히 또 유리한 팀이기 때문에요. 자 떨어졌어요. 네. 벗어납니다. 자, 이인규 선수가 영리하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공이 이인규 선수입니다. 김성주가 또 한 번 준비합니다. 이번엔 짧아요. 헤더 돌려놓습니다. 네. 박스 안쪽. 네. 벗어납니다. 카를로스의 슈팅. 네, 카를로스도 이상엽 띄워보냅니다. 반대편 카를로스의 높은 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 벗어납니다. 정호영의 슈팅. 자, 지금 이상엽 오른쪽 길게 뽑아줍니다. 김성환 살짝 내줬어요. 띄워보냅니다. 슈팅! 정호영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1. 와, 지금 이 골은 네. 자, 오늘 김도윤 선수가 김성환 선수와 카를로스에게 자, 일단 기회가 왔습니다. 브루노 슛! 터져납니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브루노 지금 옆에 동료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네. 물론 슈팅을 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긴밀하게 두 선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인을 보냈어요. 공용을 올려줍니다. 자, 뒤쪽에서 잡아놓고 슈팅! 네. 막아냅니다.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파주의 역습 기회 올라갑니다. 자, 공격 숫자 나왔습니다. 5명입니다. 반대편 꺾어줍니다. 지금 연결했어요. 브루노!
막힙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지금 화성이 공격이 무산되고 나서 곧바로 추가 시간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아,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이상엽. 아,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15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1, 승점 1점씩을 나란히 갖게 됩니다. 양 팀 모두 만족할 만한 승점은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 양 팀이 보여줬던 이 경기력, 그리고 골 장면 하나하나에서도